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, 잡수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여수 돌산 갓김치입니다.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지금 이 여수 돌산 갓이 굉장히 또 맛이 좋을 때예요. 톡 쏘는 거 코, 와. 김치 중에 갓, 갓김치다 진짜. 와, 요거를 담자마자 바로 드시면은 굉장히 쏘는 향이 더 훨씬 독해요. 진짜 그 생고추냉이 먹는 느낌처럼. 근데 이걸 상온에서 한 이틀 정도 해가지고 놔뒀다가 살짝 익혀 갖고 드시면 쏘는 맛도 살짝 줄어들고 깊은 맛은 더 이제 배가 되고. 와, 그냥 밥에다만 먹어도 맛있는 이 갓김치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. 자, 이 김에다가 밥을 올려가지고 갓김치만 넣어가지고 싸서 드시면 이게 또 아주 별미입니다. 작살이 납니다, 진짜. 아, 그리고 특히 김 중에서도 돌김. 돌김으로 해서 드시면 진짜 더 작살납니다. 쫙, 이렇게 하나 싸가지고. 이건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. 지금 갓이 정말 또 맛있을 때예요. 근데 뭐든지 여러분들, 제철에, 음식은 제철에 먹는 게좀 좋다는 게, 와.
자, 이제 이 갓김치를 잘 익은 갓김치로 또해 먹으면 또 괜찮은 요리가 하나 있거든요. 여기다가 이제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. 이 갓김치로. 잘 익은 걸로. 김치에 물을 좀 붓고 참치를 넣어서 끓여냅니다. 이렇게 잘 끓여내면 완성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갓김치로 참치를 넣고 이렇게 푹 끓여내가지고 찌개를 끓여놓으면 이게 또 진짜 별미입니다. 죽여줍니다. 참치 왕건이다. 아, 밥 비비듯 이렇게 해가지고. 갓김치찌개는 제대로 좀 맛을 좀 우려내시고 싶으시면 좀 오래 끓이는 걸 추천합니다. 이거 되게 오래 끓였거든요. 어우,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찌개는 꼭 많이 익은 상태에서 좀 조리를 하시고, 그리고 물을 조금 적게 하시고, 좀 오래 끓여주시는 거. 예. 그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
거기다 뭐 고등어라든지 뭐 생선 위주로 해가지고도 곧 끓여셔도 되고 뭐 돼지고기를 넣으셔도 상관없고 갓김치 자체가 원체 맛이 좋다 보니까 저거는 이제 뭔 찌개를 하든 맛은 진짜 장담합니다, 여러분들. 정말 맛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김 같은 경우는 요김 같은 경우는 갓김치를 이제 밥에 넣고 싸 드실 때는 돌김이 좋습니다. 이 김보다 또 돌김에 싸 드시는 게 맛이 좀더 좋습니다. 어쨌든 오늘 요 돌산 갓김치 어떻게 좀 여러분들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좀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자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